아무 때는 우리 오늘 아주 뭐 장단으로 또 다양한 상주로 무대 감독으로 우리 풍물 있다가 또 저 풍물판 보여주신 강사님이신데 선승열 우리 강사의 장승 타령 적벽과 짧은 한 대목입니다. 올해 우리 풍단에서는 적벽과 배우기를 또 시도했습니다. 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보성소리 저희 외갓집입니다. 제 피 반쪽이 예술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집안 소리를 한번은 우리 사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여성이 적벽과 부르는 일은 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장승타령을 우리 손승열 강사님의 소리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손 강사님. 예, 예. 그래, 부탁합니다. 전지만물 삼여할지 학생 성급이 먼저나 유소씨 식목실 구문소를 허여있고 헌원신원 작주거 이제 불통허였으니 편타오며 석상은 도동목은 오연금 발이 되어 대순슬상 빗겨안고 남풍시를 지어내어 때 감당목은 비파성을 띄어있고 진왕제 오목과 시상촌 오유목은 주능이 그지 없네 모르거라 공양목은 제가 잘난 일이 없어 반동을 솟아있고 사후연비 반반동은 백골 신체를 안장보고 신발 식당 마을 제율목은 신유가 되어 사시절 이 부인이 반만 소리를 놓고 그냥 혼자 은도 좋다 어거니와 이내일신 허이허여 상중 아픔 벗어나서 아산 장명이 몇 대고 궁궐도량은 못될 망정 차라리 내 앗떨치고 대광판이나 바랬더니 무지한 몹쓸 놈들이 이래 몸을 약벌하여 가지 찢어 방천말과 마판구수 짝두버통 소용대로 나간 후 남은 동원 국수보여느 귀신의 얼굴인지 주먹코 강물로 칠 팔자 없는 사모품대 화려 신보리 장승이라 폭판에 이름 새겨 대도상 새겨놓으시오 입이 있어 말을 넘겨 손이 있어 밀어보며 팔이 있어 돈만 보며 눈이 있어 널 있어 불피풍으로 어디 서서 진퇴유고 어느 나를 상상은 모르시고 그다지 놀래시니 기군찬 아닌 나를 구로행령 하랴시니 몹시 늦게 무삼해요 양초
정당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부가 갖고 있는 재능, 얼마 몇 년 뒤면은 미리 말합니다만 해금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자. 그 나누는 모습들을 온 세상에다 다 한번 알려보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1730개를 지금 올렸습니다. 전부 제가 관리하는 겁니다. 남에게 위탁하거나 의뢰하거나 기술 하나를 제가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그 영상을 1730개를 해서 현재 지금 세계 148개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계된 조회수는 145만 명이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런 불꽃을 우리 풍미당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12년을 보셨는데 지구촌에서 봐준 시간값입니다. 12년을 봐주셨는데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0만 5천 시간 정도 봐줬다는 겁니다. 그 콘텐츠가 마음에 안 들면 1초를 찍고 지나가면 1초만 남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이런 진정성을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미주 지역에서는 아주 그 브라사보의 뭐 이런 그 이게 아주 그 교포사에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와서 저하고 꼭 만나서 인터뷰를 하자 해서 인터뷰까지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만약에 풍미당보다 더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라면 얼마든지 나오시라. 저는 이런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제까지 일주일 일요일이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다음 무대는 경기 영창 밑에서 아주 20년 넘게 경기창을 공부하셨던 분이 판소리를 꼭 해보고 싶다 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스승이 판소리를 하셨던 경기 명창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면 다 우리 경기 명창 중에 누구하고 아실 겁니다. 그 아버님도 유명한 해금 주자였고 그 스승 밑에 그런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오십시오. 경기창을 20년 넘게 하신 분이 우리 쑥대머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형
애들도 망군 생각 국악으로 씨앗을 뿌려서 소리하시게 된 분들이 전혀 한 것도 모른 채로 오셨어요. 한 분은 풍물을 꽤 오래 하셨던 분이지만 소리를 못 하셨던 분들이 아마도 오늘 소리하신 거 들어보면은 나도 조금 하면 저 정도는 하겠지 용기와 희망을 주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오십시오. 예. 다음은 상주 한창 김현주 지난이 남겼습니다. 풍물 원래 잘 하시는 분인데 강의 나겠습니다. 삼자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야 내 정.
그래서 사부가 갖고 있는, 보라 사부가 갖고 있는 일종의 재능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행진을 해왔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수협풍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협풍당의 가장 금요일하고 있는 이 풍당이 지금 5년째입니다만 수요일에 시작한 풍당은 올 5월달, 7월입니까? 7월에 탄생한 수협풍당 분들이 너무 멋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다음에 합창도 하시고 그럴 겁니다만은 막내이십니다. 모모 김서연입니다. 우리 모모 김서연님의 다양한 병창고 예수의 달밤하고 내 고향이고 들어주십시오. 꽃잎 겨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장르를 넘어서 요즘 음악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리 하나만 고집해오고 또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고집하고 이러면 벽을 넘지 못합니다. 인접한 이웃과 손을 잡아야만 사는 지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풍당은 이렇게 장르를 넘어선 파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외부에서는 그럽니다. 도대체 당신들 정체가 뭐냐고 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하는 만큼 이만큼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샘남은 더 열심히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 마음을 풍당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국악방송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국악방송 개국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2시간씩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당 사람들 내년에 두 번 연주할 수 있게 여러분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합창 들어가겠습니다. 온 마음 온 이혼
장이요. 여기까지입니다.